조파리 좀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보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아침 일찍, 월요일 아침 일찍, 여기 어디냐면요, 서울 동부 지방법원이에요. 여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초땡땡 아시죠? 예, 저랑 좀 원수지가 초파리, 예, 초파리 때문에 여기 서울 동부 지방법원에 왔어요. 오늘 10시에 조정 기일인데요. 일단은 예, 초파리가 저한테 이제 기존에 제 영상 4개를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파리 이제 귀차니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상 하나 또 올린 거 있는데 그걸 또 삭제하라고 저한테 인터넷 게시물 그 뭐 금지 그래가지고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여기 통지서가 되게 많으시죠? 예. 뭐 그쪽은 이제 변호사 선임하니까 뭐 자기가 신경 안 쓰고 변호사가 다 맡기는 것 같은데, 그 저도 여기 오늘 10시에 그 변호사 만나고 이제 판사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영상 올린 거 하나 뭐 삭제를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거기엔 제가 그 초파리 영상 따로 뭐 비방하던가 욕설하던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는데 그걸 또 삭제하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절대 삭제 못하는 걸로, 그래서 조정기 오늘 와가지고 이제 삼자되면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경찰서랑 또 제가 저한테 비망한 거 되게 많아요. 그 초파리는요. 저는 몇 개 없는데, 저는 뭐 몇 개 없는데 그것도 저는 솔직히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고 방어 차원에서 그런 건데,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욕하죠. 예. 다행히 뭐 저희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고 욕은 안 하는데, 아무튼 욕설 이 난이도가 엄청 심해요. 진짜 이거는 인성 자체가 완전히 아휴. 예,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또 명예훼손이다, 또 뭐 인터넷 뭐 가처분 뭐 게시물 금지 이런 거 또 할까봐 그냥 이제 초파리로, 예, 사람들이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지금 10시에 왔어요. 오늘 마감이라 이제 회사에서 영상도 업로드 찍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 지금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진짜 이런 게, 아, 그 다음에 진짜 일부러 저 엿먹어봐라 한번 그런 것 같은데, 뭐 저한테 이렇게 응원 메시지 주신 분들, 예, 똑같이 하지 마라. 그냥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무시는 할 거예요. 무시한 건데, 기존에 저한테 비망하고 욕설하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제 값을 받아야죠. 명예훼손, 그리고 인터넷 뭐 이제 금지, 게시물 내리라고, 그런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는 제 값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초파리가 저한테 뭘 하든 저는 무시해버릴 거예요. 근데 기존에 했던 부분들, 저를 뭐 보호만 보자도 모르고 걔는 내 밑에 있었고 걔는 뭐 횡령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진짜 근거도 없는 말들, 그런 부분들이 무고죄, 명예훼손, 그리고 인터넷 게시물 이제 내려라, 그런 부분에서 일단 법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경찰서랑 또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비망한 부분들은 제가 과거에 있던 부분들은 제가 전부 다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명예훼손 형사 소송 할 거고요. 이 외의 것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것들은 저도 그 사람 언급 안 할 거고, 초파리 그 사람도 저한테 언급을 할지언정 저는 그냥 무시해 버릴 거예요. 뭐 다른 사람 통해서 오늘 보호망 욕했다 보셔라, 그래서 보고 막 열받고 그랬는데,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냥 저한테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요. 이걸로 인해서 뭐 시간 투자, 진짜 돈 투자, 변호사 선임하고, 아, 머리가 아파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안 할 거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오늘은 가가지고 이제 인터넷 이제 게시물 삭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휴, 진짜 왜 딴 사람을 비망하고 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비망하거나 그렇게 솔직히 살림살이가 나아지세요? 나아지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는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본인이 잘 먹고 잘 사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앞으로 된 내용은 저는 일체 언급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욕하든 뭐 하든 철저히 무시해버릴 거예요. 똑같이 대응하니까 그것도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100%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언급을 안 할 거고, 기존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부분,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무고죄, 그거는 형사소송 전부 다 할 거고, 민사적으로도 전부 다 할 거예요. 기존권을. 그러니까 뭐 구독자님들도 그런 부분 솔직히 뭐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고요.
초파리 정말 때려 죽일 거예요, 진짜. 예, 초파리. 진짜 그런 캐릭터는요, 만 명, 아니 10만 명, 100만 명이 진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로요. 뭐 그런 특이한 케이스니까 유튜브에 잘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그 다음 생각하면 정말 저는 진짜 돈 저거 많이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락 주시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초파리 법적 대응하고 솔직히 이런 못난 행동에서 정말 죄송해요. 네. 똑같은 사람 저도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구독자님들, 그리고 가입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차게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초파리, 정말, 네, 영상 안 올릴 거고, 똑같은 사람 안될 거고, 저 혼자 일방통행으로 열심히 꾸준히 하는 모습 보이도록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인성 안 좋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거다 거짓말이고, 뻥인 거다 알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냥 잠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법적 대응하고 지금 여기 동부지방법원 왔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휴대폰 영상 올리면서 한세분 정도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여기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 안 하고요. 우리 가입자, 고객님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하신 구독자님들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보험금 하나라도 더 빨리 받고, 정말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정보 남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뭐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응원 메시지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힘내서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